시간 뒤. 자, 윤미지가 움직임을 지시를 하고요. 유승이가 왼쪽으로 돌아삩니다. 스크린 거는 썬튼. 유승이 다시 스크린을 갖고 뒤로 나오고요. 찬스 만들었습니다. 석점 던집니다. 윤미지 득점. 석점 윤미지. 뭔가 패턴에 의한 공격이긴 했는데 굉장히 스크린도 좋았고 네. 잘 자른 뒤에 인앤아웃 패스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한은행도 3쿼터에 석점 하나가 들어가면서 팀 석점이 두 번째 석점이 나왔습니다. 전반까지 잘 터지지 않던 3점이 지금 3쿼터 들어서 나오면서 네. 어쨌든 신한은행은 공격에 루트를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3쿼터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신한은행인데요. 오늘은 현재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점프패스 연결, 강희슬 왼쪽 해결하는 강희슬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네, 발만 맞았다 하면 네. 주저하지 않고 던집니다. 오늘 3점 3개째 포함 11득점째 올리고 있는 강희슬. 선튼 이번엔 유승인데요. 해결하는 유승이 선수입니다. 아, 골 넣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네. 네. 안도의 한숨을 한번 쉬었어요.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안 들어갔거든요. 네. 이번에는 성공을 해주면서 본인도 그렇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 3쿼터에 석점 두 개가 터지는 신한은행입니다. 아, 지금도 걸렸네요. 유승희의 수비. 자, 윤민지가 앞쪽에 김담비를 못 봤어요. 자, 김담비를 지금 하나하나 김담비로 착각한 거 아닐 텐데요. 엘리 역시 하지만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가지고 내려오면서 득점. 이 공격이 결국 득점까지 마무리가 되긴 됐네요. 네, 윤민지 선수가 수비자에 좀 쫓겨서 앞을 못 본 거기 때문에 네.